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조종석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KF-21의 조종석은 전투기 기술의 최신 트렌드에 맞춘 사양으로 국산 개발되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이번에 그 실물 사진을 보고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전투기 기술력의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나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특히 한국이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상 스스로 보유한 기술 수준은 형편없다는 주장을 해왔던 중국 전문가들은 자존심에 상당한 흠집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미국 전투기를 몰래 뺏겨서도 완전히 재현하지 못했던 기술을 한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加拿大让韩国向其提供弹药，您觉得这背后是否有美国因素在作祟呢？这是不是也是想拉韩国入局的一种表现？他这样，就整个俄乌局势啊，美国都是起主导作用的，对吧？任何国家给乌克兰提供相应的军事援助，包括资金的援助，这些呢，美国肯定都要是进行相事先的一个沟通的。本身来讲呢，韩国呢其实早已经入局了。 보신 영상은 중국의 뉴스에서 군사 전문가를 초청해 견해를 묻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한국의 방산 무기 기술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의 무기 기술이 미국의 협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영 매체인 인민망에서도 KF-21의 초도 비행이 성공했을 당시 한국이 비행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미국과 유럽의 기술적인 제한을 받고 있어 추후 개발과 수출의 난관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었죠. 이처럼 중국인들은 한국의 자체적인 기술적 역량이 한참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최근 KF-21의 조종석 내부 사진이 공개되며 이를 본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방산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KF-21의 콕핏은 기능하지 않는 목업이기는 했으나 전시 측에서 실물과 같은 외관이라고 공언한 물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대화면 디스플레이였죠. 전면 계기판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는 내부 컴퓨터를 통해 큰 화면을 임의로 분할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KF-21 이전 가장 최신의 기체이며 5세대 전투기인 F-35와 젠-20 조종석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특징이었죠. 또한 가랑이 사이에 조종관 하나가 아닌 양측면에 두 개의 조종관을 배치한 사이드 스틱, 그리고 조종석 자체의 넓은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화면 디스플레이의 경우 KF-21이 뛰어나고 믿을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 않던 시절 전투기의 계기판은 모든 장비 하나하나가 전투기 각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따로따로 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기판 고장에 대비해서 같은 장비가 두 개씩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파일럿이 이 장비들이 표시하는 정보 변화를 일일이 눈으로 포착해서 이해하고 판단에까지 옮기는 과정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중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투기는 기체 각부의 신호뿐만 아니라 교신 중인 동료 전투기나 정찰기, 기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명령까지 모두 내부의 정보 처리 컴퓨터로 수신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여 디스플레이 화면에 띄워주고 파일럿은 그걸 흘기 보기만 하면 되죠. F-22 랩터 때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 화면까지는 제공됐지만 터치 인식까지는 탑재하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부 구식 ATM 기계처럼 디스플레이 가장자리에 물리 버튼을 배치하고 표시하는 화면에 따라서 각 버튼에 매번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 버튼 배치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개의 작은 디스플레이의 표시 정보를 분할해야 했고 파일럿도 표시 정보에 따른 물리 버튼의 기능을 결국에는 다 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F-22의 뒤를 잇는 5세대 전투기로 개발한 F-35는 이러한 문제를 터치 인식이 가능한 대화면 디스플레이 하나로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F-35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벗겨서 젠-20을 만들었고 대화면 디스플레이 역시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중국인들이 KF-21 조종석에서 5세대 전투기에서나 볼법한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보고 경악한 것은 이러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조차 F-21을 거쳐 시행착오를 겪으며 습득한 기술이고 자신들은 직접 개발하지도 못해서 F-35 기술을 훔쳐다가 베껴서 만든 것이 바로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능의 정보처리 컴퓨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투기 국산 개발에 처음으로 뛰어들었다면서 이 기술을 훌륭하게 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성과가 매우 안이 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실물을 봐버린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부분을 헐뜯기 시작했죠. 한 중국 언론에서는 KF-21의 조종석을 두고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꽤 괜찮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해냈지만 어차피 미국의 엔진, 이스라엘의 레이더, 영국의 사출 저석과 미사일을 받아오지 못한다면 KF-21은 실패할 것이라고 억지조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사항과는 다르게 엔진과 레이더 미사일은 모두 국산화가 되었거나 진행 중이고 사출 저석은 영국과 전쟁이라도 하지 않는 한 제공받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차하면 다른 나라의 심기를 건드려서 국제 왕따가 된 중국과 서방 선진국의 반열에서 널리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 같은 줄로 아는가 봅니다. KF-21은 대화면 디스플레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선진적인 구조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중적인 구조기는 하지만 좌우 양측으로 조종관을 배치하는 사이드 스틱 구조는 전투기의 기동성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많은 전투기가 가랑이 사이에 배치된 한 개의 스틱형 조종관으로 자세를 제어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기술이 발전하며 파일럿이 맨몸으로 중력 가속도를 견디기 힘들 정도의 속력을 낼 수 있게 되자 파일럿들은 기절 방지를 위해 소위 G슈트라고 불리는 특수한 장비를 착용하게 되었죠. 이런 G슈트를 입은 채로 가랑이 사이에 조종관을 잡기 위해 팔을 모으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불편한 일인데요. G슈트를 입은 상태로도 원활한 조종을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사이드 스틱인 것입니다. 즉 사이드 스틱이 적용된 전투기는 파일럿의 G 슈트 착용을 전제할 정도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콕핏 자체의 넓은 공간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F-22와 그 후속 기체인 F-35가 꾸준히 지적받았던 문제점이 있었으니 바로 좁아터진 콕핏이었습니다. F-22의 경우에는 스텔스 성능과 수많은 항전, 장비 탑재를 위해서 파일럿이 탑승하는 공간을 최대한 억누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F-22 콕핏에 들어가는 것은 파일럿이라기보단 생체 부품에 가깝다는 비아냥까지 들었었죠. F-35의 경우도 F-22보다 약간은 개선되긴 했지만 쾌적하다고 할 만한 넓이는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내부부터 형상 설계까지 아예 채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만큼 쾌적한 콕핏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파일럿의 생존성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중요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일럿이 얼마나 귀중한 인적 자원인지 생각해보면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태까지 비교 대상이 모두 5세대 전투기들이었다는 점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4.5세대로 분류되는 KF-21의 경쟁 기체는 어디까지나 라팔, 유로파이터, F-15, F-16 등입니다. 그러나 콕핏 디자인에서 KF-21에 범접할 수 있는 기체는 이 중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팔과 F-16의 경우 사이드 스틱은 채용하지만 여전히 분할형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분할형 디스플레이인데다가 사이드 스틱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F-15의 경우 최신형인 F-15EX에 한해서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만 사이드 스틱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중 정보 처리 능력과 기동성, 양면에서 KF-21을 능가하는 기체가 없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화룡점정으로 KF-21에는 파일럿의 조종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평가받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가 있죠. HMD는 마치 아이언맨의 헬멧처럼 파일럿의 헬멧 안에 각종 정보를 투영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파일럿이 시선을 전방과 계기판에 고정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야에 보이는 장면과 HMD가 뿌려주는 영상을 결합해 일종의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도 있는데요. F-35의 경우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HMD만으로 항공기의 모든 조종이 가능하다고 하며 KF-21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HMD가 제공하는 조종성 향상은 가히 혁신적인 수준이라 5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4.5세대 전투기들 역시 앞다투어 이 기술의 통합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그 가치를 일찍 알아보고 FA-50에 블럭 20에 HMD를 통합시킬 계획을 하고 있으며 KF-21에는 기본 사양으로 포함시켜둔 것인데요. 다른 전투기들이 개량을 통해서 이런 선진적인 기술들을 언젠가 따라잡는다고 해도 KF-21에는 여전한 장점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전투기들은 파일럿들이 새로운 콕핏 디자인에 적응하는 훈련 기간이 필요하지만 KF-21 파일럿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들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받을 것이며
같은 학렬의 전투기로 전환 훈련하는 데에 특화된 FA-50이라는 든든한 지원군까지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KF-21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여러 번 수행했던 파일럿들도 이미 수천 번 연습한 익숙한 조종을 했을 뿐이며 KF-21은 최신의 전투기답게 부드러운 조종성을 보여줬다고 증언한 바 있죠. 얼마 전에는 초음속 돌파에도 성공한 KF-21. 앞으로 KF-21은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이미 내부 조종석은 5세대 전투기 뺨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는 만큼 앞으로 5세대, 6세대로 쭉쭉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